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네, 계속해서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와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렙 주식의 선택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AI 반도체입니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가 임박하면서 애플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 신제품 출시를 기점으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박재현 가이드님은 어떻게 보세요? 애플의 신제품 효과는 저는 이제 일단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 있게 하겠죠. 뭐 그래도 나오는데. 근데 왜요?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은 게 폭발력이 있기에는 아이폰 언제 나오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잘 없고요. 맨날 비슷한 시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벌써 몇 번째예요, 벌써.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의 폭발력이 작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이 관련 기업들 중에서 반응이 온 기업들도 있어서 이 이상 폭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다만 아이폰이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개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투자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온디바이스 AI에 필요한 게 뜨거워진단 말이죠. 발열이 심해지니까 발열을 방지하는 방열 필름 같은 거 이런 게 무조건 좋을 거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돼요. 또 전력이 또 많이 쓰이고 전압 변동성도 심해지고 미세적인 컨트롤이 필요하니까 MLCC가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될 거라는 거 이런 두 가지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는 게 꼭 애플이 아니라 그냥 온디바이스 AI로 훨씬 넓게 봤을 때 그 넓은 거에 공통적인 거를 좀 찾아주시면 투자하기가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진수 가이드님은 이제 온디바이스 AI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네. AI 반도체주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그 애플 아이폰 16에 온디바이스 AI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도 있고 실이랑 달라진 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뭐 제 주변에 아이폰 쓰는 사람 중에 시리를 즐겨 찾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네. 네,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챗 GPT 정도 수준의 과연 AI가 탑재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번엔 정말 다르다 이러면 아이폰 16도 불티나게 팔릴 것 같고요. 그거와 함께 이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는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재차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모멘텀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아까 이제 블랙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박재현 대표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블랙웰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하고 GPU를 두 개를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산 능력을 기존보다 훨씬 키워버린 건데 지금 현재 이제 H100, H200이 최근에 나온 신제품이지 않습니까? 즉 엔비디아의. 그리고 이것도 되게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H100에 비해서 이 언어 모델 추론 그 속력이나 아니면 그 양이 30배 정도의 성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제 AI 계산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일명 괴물 계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당연히 많은 업체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수율 문제가 좀 발생됐다라고 하면서 야 그럼 출시 지연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막 빠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블랙웰이 출시가 되는 시점이 그럼 결국에는 저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때부터 엔비디아는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뭐 애플에서 아이폰 16이 나왔는데 야, 온 디바이스 AI가 정말 쓸만해. 이제 사람들이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이제 시리를 찾아. 이런 상황과 그 다음에 엔비디아 블랙웰이 정말 출시가 되는 그 시점. 그때가 반도체 2차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고 V자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 딱 그때 나왔을 때 우리 반도체를 다시 사야 되는데 또 이제 반도체 오빠한테 어떤 종목 사면 돼요? 물어봐서 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주식 만렙 고수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 박주식 시작합니다. 9월 증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8월 말 우리 시장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던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 실적을 일단은 무사히 넘겼습니다. 9월에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까요? 추석 연휴가 있고 미국 대선 TV토론에 연준의 피벗을 알리는 9월 FOMC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수학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역사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9월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왔던 터라 불안감도 떨칠 수 없는데요. 9월 증시의 변수들 하나하나 체크해보면서 대비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만렙 가이드도 역시 두 분 모셨습니다. 백진수 전문가, 박재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현재 증시 상황 점검해보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종목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9월 증시가 대체로 부진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요. 올해 9월은 좀 어떨까요? 9월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 이제 8월달 특히 2주간 지수가 너무 재미가 없었고 좀 지지부진하고 예, 좀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되게 지루하다 이렇게 많이 느낀 좀 모습을 보였는데 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또 9월달 증시가 또 좋지 않았었어요. 예,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2000년 이후에 9월달에 올라간 달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9월에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후 해가지고 약간 이제 현금화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수요가 좀 있다. 이런 것도 좀 계절적인 영향, 예, 특징적인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9월달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9월달 FOMC가 이제 17일, 18일 날 있는데요. 이때 뭐 누구나 알다시피 금리 인하는 거의 100%, 거의 99.9%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좋아할 만한 이슈가 하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서 있을 수 있죠. 뭐 9월달에 금리 인하는 거는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냐. 그게 이제 오히려 이슈온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금리나 하면 그때부터 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쪽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8월 달에 이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9월 금리나 하면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지 이슈온이 돼서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제조업 지표하고 고용 지표가 금리 발표 전에 17일, 18일 이전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들 수치가 또 지난달에 워낙에 좀 꺾였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급락까지도 만들어냈던 이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전달에 비해서 이번 달은 상당히 좀 좋게 수치가 나올 거다. 정상화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수치가 나올 거고요. 개선된 수치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감도 완화된 상태에서 게다가 거기에 금리 인하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약간 시장에는 보너스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9월 달이 제가 봤을 때 FOMC 전후해가지고 상당히 좀 강하게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에 하나 이제 지표가 엉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지표를 보고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25BP가 아니라 50BP를 한 번에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표가 안 좋아서 살짝 흔들렸을 때 FOMC에서 50BP라는 또 선물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온 대로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온 대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어요. 네. 그러면 박재원 가이드님은 9월 시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얘기해 주신 게 9월은 이때까지 많이 떨어져 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반복된다라고 믿는 투자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라는 건 좋아하는데 약간 셀린 메이 이런 것처럼 5월은 팔아라.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5월은 이런 건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에 살짝 할 일이 없어가지고 단순히 9월이니까 팔아라 이런 거를 듣기가 싫어서 2014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의 통계를 내봤습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9월에 플러스였던 게 6번이고요. 마이너스가 4번이요. 사실 플러스가 좀 더 많은데 최근 21년, 22년, 23년, 3년 동안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요. 21년에 마이너스 4%, 23년이 마이너스 12.8%, 23년이 마이너스 3.5%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3년이 너무 세게 떨어진 거지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월이 그렇게 무서운 달은 일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계로 보기에는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7, 8, 9월을 연속으로 해서 표를 만들어봤는데 이것도 별로 법칙을 발견을 못했고 상반기까지는 어땠는지도 만들어보고 8월까지도 만들어보고 다 말도 안 되길래
7, 8월 두 달만 뽑아서 해봤습니다. 상반기 버리고. 그래서 방금 주셨던 이제 CG가 저건데 7, 8월 두 달과 9월과의 상관관계를 이제 뽑아봤더니 최근 10년 동안 7, 8월에 아주 근소한 움직임이 있었던 게 두 번 있어요. 걔는 빼고 나머지 8년 중에 상승했던 게 4년 그리고 하락했던 게 4년이거든요. 그럼 7, 8월이 상승한 네 번, 4년 중에서 두 번은 2.3%, 12% 꽤 큰 낙폭을 보였는데 두 번은 0.4%, 0.1% 조금밖에 못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7, 8월이 상승한 네 번은 사실은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고요. 9월이. 7, 8월이 반대로 하락한 네 번 중에 한 번, 2021년에 하락을 했는데 이때 이 하락 말고는 세 번, 2015년, 17년, 2019년은 상승해서 세 번 올랐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이것도 유의미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통계 모수가 너무 작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7, 8월 합쳐서 하락을 하면 9월은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나마 통계를 내보잖아요. 이번에 오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번이 7, 8월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오를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여지는 건데 이걸 뭐 통계라고 할 수 있냐는 뭐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근데 그래도 이런 통계를 그냥 9월은 팔아야 돼 이런 얘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래도 귀찮으실 건데 제가 한번 해봤고요. 네. 안돼 혹시 9월 말에 상승 탄력이 조금 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수급적인 문제일 뿐이니까 너무 뭐 당황하지 마셔라.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새로운 분석을 통해서 9월 시장 전망을 해주셨고요.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